속마음 털어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제가 체험 나갈 때마다 다 홍승희, 박명진, 이준혁 다 탑3 아닙니까? 동원에서 다 데려가려고 다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저랑 누가 나가야 돼요? 폭탄 돌리기. 네? 폭탄 돌리기의 마음. 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16, 17일 토일이거든요. 그때 변두리꼭 제3회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조분들 2조 F조 다 상금 20만원 이상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탈하시고 그리고 또 승부도 하시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간만이야. 안녕하세요. 동영이 원래 이렇게 카메라 들면 인사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아니 제가 좀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낯 가려가지고. 네, 낯도 가리고 오늘 또 우승도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디 우승했죠? 철원 고대살배라고. 그거 작년에 우승한 대회 아닙니까? 네 맞아요. 2연패? 2연패 했습니다. 역시 동자 나가면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니 아니야? 제일 잘 본인이 알지? 잘 나가는 거. 아니 전 아니고요. 네 누가 잘 나갑니까? 경민 코치가 제일 잘 나가죠. 경민이요? 네. 아 경민이나 나갔네 오늘? 네. 아 경민이 아까 기분 좋아 보이던데. 예. 오늘 누가 잘했나요? 둘 중에 경민이 형이 잘했죠. 경민이 형이 잘했죠. 이거 뭔가요? 경민이 형이 잘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역시 뭐 둘이 친하니까 또. 예. 이리로 오세요. 아 원래 제가 말을 안 시키려 했거든요. 또 이제 네 말을 잘하네 동영이. 네. 자 오늘 제가 왜 왔냐면요. 오늘 그 요넥스 베스트 팀. 이 발음하기 힘듭니다. 알죠? 베스트 팀. 예. 오늘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행사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왔어요. 본인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고 왔습니까? 네, 저 그냥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몰아서 왔어요? 그 뭐였지? 태무산 베스트 팀?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아, 거기도 또 있군요. 그 그룹이 또. 네. 예. 자, 우린 진짜고. 태무산 허동력 있나요? 거기 네,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행사 인트로인데 저 혼자 맨날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하니까 보다 끄더라고. 그래서 옆에 누군가 또 허동정이라는 또 거물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지 않을까 영상을. 기대하면서 인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그 인스타에도 떠돌던 태무산 그 베스트팀이 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 인스타에서 좀 비주얼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직접 보니까 예 학생 티가 나네요. 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의 첫 주인공이자 가운데에 있던 태무 건도윤 하도 안 닮았지만 좀 저희끼리 웃기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져가지고 좀 좋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던 실력은 아니지만 싱크홀을 닮고 싶은 28 박경민 태무사 박경민. 안녕하세요. 곤두는 옆에 있던 김성효를 똑같이 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김새가 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태무산 스매시킨 이하연입니다. 이은아입니다. 서울 아직 못 올라오다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태무산 박조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무산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무산 호동영이고요. 개인적으로 호동영 선수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옷은 다 나시로 막 이렇게 수선해서 입고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호동영이 왜 좋나요? 그냥 치는 스타일이 완전 마음에 들고 그냥 파워풀한 게 항상 날 챙겨. 그래도 더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네. 태무산 뭐 배지원. 근데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저희 완도에서. 목포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완도, 목포, 네. 신안, 강진. 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강진. 강진에서 제일 많이 열렸어요.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5시간. 5시간이요? 제일 밑에 있는 동네여가지고. 그럼 봐. 아, 제가 또. 오, 와. 역시 센스쟁이. 붕어빵. 와. 와. 아, 아까 누구였지? 박주, 누구였지? 아, 뒤에 주워 넣어. 어, 오늘. 저기 좀. 아, 아, 저도 있어요? 자. 네. 아, 좀 닮았다, 근데. 주워 너무 잘생겼네. 그니까. 제가? 야, 니가 태문상 같은데? 아, 아, 먼 길에서 오신 거죠. 먼 길에서 왔다. 아, 네, 반갑습니다. 먼 길에 오신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뭐 늦게 하는데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예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건방져졌네요 진짜 요즘에. 보니까 태무산 멤버에 태무산 변두리콩은 없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제 베니스팀에 그래도 한 두 발 정도, 한 발 반 정도 이렇게 담가놨는데 섭섭하게 동욱이가 또 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동욱이가 팀의 수장 김동욱으로서 태무산 김동욱이 없는 거였어.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없는 이유가 왼손잡이가 없다? 그것도 있지만 그 뭐 동욱이 얼굴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는 본인도 알 거예요. 난 이게 제일 짱이나 진짜 알 거야. 예, 네, 근데 잘생겼네요 진짜 오랜만에 봐도. 예. 네. 아무튼 변두리콩은 없는 걸로. 예, 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따가 진짜 박경민 대 가짜 박경민, 그리고 가짜 박주호 대 진짜 박주호. 이렇게 미러전 한번 네, 붙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커피 왔습니다. 네. 홍사장님께서 우리 동탄정 Y사 동탄정 뭐하시냐? 뭐하시냐? 예, 예. Y사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 경로 변경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네스 동탄점 제일 잘 나가는 전략점 뭐였죠? 그 전략점인가? 네, 전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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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네스에서 그 매년 그 하나 뽑는, 두 개 뽑는. 많이 뽑아. 20개? 아, 20개 뽑아 많이 뽑네. 아, 미안해. 예, 잘 나가는 네 매장이죠. 네. 거기 와도 보세요. 남들 다 놀 때, 다 즐길 때 혼자 운동 준비하는. 이래서 우승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운동 준비할까? 아, 저 분위기가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그립 이미 다 갈았지. 아, 준비 이래 놓은 거야? 네. 그림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내일 A조 마지막 경기에 박명진 선수가 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뒷사가 좀 많이 돌려가지고 내일 못 뛰게끔. 네. 오늘 좀 전이 좀 전이 후위 갈 거 없이 조정 놓으라고 아예 오늘. 네. 봐보세요. 주고 보세요. 주고 보세요. 봐보세요. 자. 주호도 참 이게 마인드가 된 게 남들 다 이렇게 준비할 때 혼자 이렇게 체육관 들고 예? 이거 이런 모습 카메라에 담기니까 갑자기 걸레짝을 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저런 거 배워야 되는데 바로 군인 군필의 자세. 군필의 네. 자세 네.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청소하는 척 너무 좋습니다. 저런 모습 때문에 지금 네 형들한테 배워보자. 예. 네. 형들이 누구 형인가요? 유철이 형, 성유 형, 유철이 형이랑 성유 형한테 좀 배웠고 네. 이제 항상 다 놀고 있을 때 저는 또 손님들이 왔으니까 손님 네. 대접 네. 해줘서 청소도 꽤 깔끔히 하고 네. 다치지 않게 이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괜히 먼 길 왔는데 재밌는 추억 쌓으려고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거의 구라치는 거 보면요 진짜 저 새끼는 물건입니다. 예, 네. 이거 새끼 좋아하면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그 삐 처리가 제가 편집 프로그램 안 돼가지고요.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기 태무사 허동령 낯이 입었거든요. 여기. 네. 낯이 공개해 주시죠. 네. 전 반팔입니다. 아, 네. 진짜 동령의 배신이네요. 네. 한마디 하세요. 파이팅. 바꿔 입고 해. 낯이 없어 지금? 아깝다. 빨아야 돼. 빨아야 돼. 빨아야 돼.
진짜 언제나 가시면 되겠다. 그러시죠. 나간다며. 진짜 언제 나가냐고 진짜로. 와 이렇게 시합 왜 나랑 안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형 형이 못 나가는 거예요? 형이 나가기 싫습니까? 예? 아니 형 나가는 아니 올해 거... 4월부터 지금 4년 지났는데 왜 그래? 왜 이상해요 형 나르냐 형 왜 안 나가냐고 야 진짜 네 잠깐 모이겠습니다. 잠깐만요. 몸 많이 푸셨어요? 네. 그 자기 등판에 박혀 있는 분과 난타를 또 칠 거예요. 네. 그렇게 나서 파트너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본인 롤모델과 같이 파트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상 그죠? 네. 또 피드백도 받고 게임을 쓰는 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민 팀, 뭐 동료 팀 이렇게 해서 일단 할 거고 경민이가 시작 끝나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경민 쪽은 경기 다음 게임으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여자 두 분은 무현 동욱이 지금 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 네, 할게요. 알죠? 혹시 선호하는 분 있어요? 동욱 무현 중에 없어요? 누구랑 하고 싶어요? 동욱 무현 중에 한 명 딱 찍자면 동욱 예, 비주얼로 가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현 씨랑 같이. 예. 그러면 그 게임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동영아, 허동영, 나 이리 오세요. 지금 이거 하지 말자. 아니, 지금. 구워줘. 게임 어땠? 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끝? 아니요.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팔이 다리 떨려. 긴장돼가지고. 뭘 배웠네요? 예? 아 일단 파이팅 됐죠 파이팅.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게 너무 따라가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플레이를 잘 보지 못했는데 너무 빠르셔가지고. 커버력, 뛰어난 커버력 이런 거 많이 배운 것 같고 다음 이제 섬세한 플레이 그런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의 오고 갔어. 다음은 뭐냐?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웃는다고 눈이 닮았어. 게임할 때 스텝이랑 치는 법을 많이 알려주셔서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주호 이제 스매싱 때리는데
계속 올려주시고 때리고 다리가 진짜 많이 이상해.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 다들 유튜브는 처음이신 것 같아서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오셔갖고 고생한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던데 다 두 분 다. 네. 재밌었어요. 또 다음 게임 또 재밌게 연결해서 계속. 다음에 많이 늘어서 기대 한번 나가달래요. 다음에 그냥 전라도 내려가서 시합 한번.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유 끼죠 그럼 진심으로. 오 나 안 따가지고 왜? 오이 근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 주호로 한번. 아 오늘 경기 뛰면서 태무산 주호 말 그대로 태무산이었습니다. 뭐 잘한다고 전 칭찬하지 않습니다. 원조 박주호가 더 잘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직 활진과 그 자신감 까불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네 텐션이 너무 지금. 근데 이것도 컨셉일 수도 있어요. 원래 박주호도 컨셉을 잡기 때문에 여기 태무 컨셉을 잡지 않았나 해서. 네? 한번 보고 배우겠습니다. 일단 상대를 내가 항상 잡아먹을 때 쳐다 줘!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찡그려야 돼, 찡그려야 돼. 다시 한 번만. 줘! 나이스 점수 줘! 여기 쳐다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줘! 태무산 배지현이고요. 경기 소감이요? 몰빵 되었습니다. 잘 챙겨줬나요? 네? 잘 챙겨줬어요? 네.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는데요? 제대로 말해줘 지금. 네, 잘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네. 왜요? 네? 안 네? 아니요 아니요 원래 아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동영 네 안녕하세요 태무산 호동영이고요. 지금 한 게임 쳤는데 너무 잘하시고 일단 딱 처음 다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누구야? 와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좋아. 비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여기 베스트 팀에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일단은 허동령은 스매싱인데 스매싱이 좀 야, 이거 아쉬웠어요. 네. 좀 스매싱 쓰려면요? 웨이트 많이 하세요? 아직 근육이 부족해요. 근력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열 씨 마지막 한마디. 네, 오늘 다 먼 데서 와가지고 이제 좀 이제 혹시나 했는데 좀 다 잘하셔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제 멀리서 왔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또
뭐 재밌게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실망하실까봐 고점을 많이 했는데 또 다행히 재밌었으면 다행이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넘어와가지고 제가 또 더 재밌는 게임을 성사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뷰 진행에 앞서 김하진 진짜 김하진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소개 뭐 지각한 이유 왜 늦었는지 그거랑 예,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레슨 끝나고 와서 늦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사는 26살 목포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제 급수는 전남 시지조고요. 네,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배우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아, 저 예. 네. 안녕하세요. 태무 권도윤, 전남 완도 전남의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선수들이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명진 형하고 이 홍승희 사장님께서 같이 게임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전 해가 들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운동하는 박명진이고요. 전라도에서 많이 봤던 동생들이라서 운동 자주 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고 많이 안 다치게 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멀리서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아까 첫 게임이라서 긴장해서 그런지 본 실력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다시 운동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원래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첫 경기에서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리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예 경기 했는데 진짜 많이 받았다. 진짜 많이 받았다. 오 뭐야 진짜야 진짜로. 저 올해부터 지금까지 9kg 빠졌어. 오 다르다 진짜로. 빼셔야 되겠는데. 네 그 경민이 일주일 전 모습 이게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예 봤는데. 저는 26살. 태무 박경민이고요. 오늘 제가 항상 유튜브만 보면 이 박경민 코치님 유튜브를 항상 챙겨보거든요. 플레이 나온 것만 항상 보는데 오늘 보니까 전이만 와 완벽한다 했는데 후위까지 진짜 감탄해가지고 이제 레슨 안 받고 있는데 완도 내려가서 레슨 받아서 열심히 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보겠습니다. 잘하네. 안녕하세요. 26살 태무산 이은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명한 선수님들과 처음으로 경기해봤는데 제 실력이 좀 미흡한데 그래도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재밌게 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 많이 보면은 하이라이트나 경기 영상들 속에 이렇게 선수님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김동욱 선수님과 함께 홈보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키도 크시고요. 그리고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뭐예요? 저 좀 뭐 어떻게 하죠? 소감 같은 거. 소감. 일단 체육관 들어와서 박경민 보고 깜짝 놀랐고요. 같은 이름이 있다는 게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체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앞에 있을 때 동욱 코치님이 이제 뒤에 있을 때 아 이게 힘든 거구나. 또 이게 태모 박경민 선수가 저처럼 드라이브 앞에 플레이 위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커버해 보려고 했는데 동욱 형 마음을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거쳐간 이제 여러 그 자강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권도현 선수라든지 아니면 김하진 선수라든지 영상편집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영상편집이라든지 이제 저랑 파트너 해가지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올 플레이어 위주로 이제 조금 살을 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때요? 아니 요즘 많이 빨라졌어. 많이 빨라졌어. 근데 진짜로 이렇게 뒤에 있는데 박경민 이름표 보니까 뛰어야 될 것 같아.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 저도 앞에 있을 때 동욱 코치님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준혁, 김하진, 김동욱의 고마움. 그렇죠. 건도형. 우연히도 뛴 적 있나? 우연히 형도 많이 뛰었죠. 그치. 네. 우연히도 그렇고. 네. 오케이. 동욱이도 이게 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뭐 물론 태무산 김동욱은 없지만 선물도 많이 준비했는데 가방도 준비하고 저는 옷도 준비하고 반바지도 준비했는데 못 받는 거죠. 뭐 준비했는데 안 왔으니까 못 받는 거고. 근데 뭐 일이 바쁘셔서 못 왔으니까 나중에 기회 돼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꼭 뭐 전달하면 되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선수 때 엄청나게 활약하지 않았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관심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이렇게 좀 고마움? 또 많이 느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행동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대무사인 이은하님, 강민님이랑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이런 거를 더 동호인분들한테 힘쓸 수 있게끔 활동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여정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친구들은 내려가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또 간직할 수 있는 오늘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 같고 또 동욱이도 경민이도 되게 좀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참고로 아까 태무산 이은아, 태무산 배지원 둘이서 동욱이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은이가 이겼다. 예. 그래서 이따가 혹시 선물 준비했으면 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게 되게 영광인 것 같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한 발짝 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살 많이 빠졌죠? 이렇게 했는데? 됐다. 자. 어떻게 됐다? 사인 있습니까? 사인 있어요? 네. 역시 연예인인 걸 본인이 인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절 치면 자만하고 오만합니다, 원래. 그죠?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좀 그 레슨생 모아보겠다고 지금 발언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입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저 친구 지금 돈이 망쳐놓은 거예요. 저 친구를 지금 여러분들 레슨 받지 마세요. 박주호한테. 예? 아예. 화목반. 화목반. 아, 니의 이야기 먼저 한 다음 대충. 보세요, 지금도 화목반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또 막 레슨생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레슨 많이 안 해요. 어, 레슨 안 합니까? 전 레슨 많이 안 합니다. 자기 운동 자기 관리하고. 아, 전 레슨 많이 안 하고 레슨 할 시간에 헬스합니다. 네? 네, 뭐라고? 이거 나가면 안 돼요. 화목오전 잘하면 저희가 들어가요. 어, 화목오전 본인 들어간다고? 레슨생 모아달라고 합니다. 변두리 그걸 칠 레슨생 모르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안 와요. 레슨 받지 마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예? 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한테 가세요 여러분들. 얘는 지 돈벌이 완전히 지금. 예? 저 이러는 겁니까 진짜로? 진짜로? 예? 네 일단 이렇게 오늘 네 태무산 뭐지? 태무산 맞아? 아 베스트 태무. 어 와의 그 뭐 회박식은 아니고요. 저기 행사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는 자리였는데 어 일단 대표로 한번 한마디 할 분 계세요? 네, 박경민 씨가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난 반대인데. 오늘 하루 이제 평소 좋아하던 선수분들이랑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뭐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와서 열심히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냐 이렇게 먼데서 이렇게 어렵게 올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번 내려가도록 할 테니까 뭐 그때도 한번 더 재밌게 쳤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베스트 팀 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그 뭐지 올라오느라 고생해가지고 그 가볍게 티셔츠 같은 거 하나씩 좀 증정을 해드리려고 저희 베스트 팀에서 하나씩 다들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장씩은 다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증정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동욱부터 하겠습니다. 김동욱. 이거는 네. 베스트템의 수장이 네. 베스트템의 수장이 이제 또 히어로라고 어... 해가지고 제가 가방 원래 쓰던 거랑 네. 그리고 안에 티셔츠랑 반바지 넣었어요. 와, 진짜? 네. 와. 그리고 그 예전에 아미노리젠 저희가 협찬 받았었잖아요. 네. 그게 한 박스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같이 넣었어요. 와 진짜 팬들이 네. 대박. 네. 이래서 나왔어요. 연예인 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저희, 한다. 저희한테는 티셔츠 한 장 가지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박경민 씨가 대신 받을까요? 네, 이거, 네. 이거 이제 잘 전달해, 아, 네.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 이제 없으니까 아까 전에 은하 베스트템의 이은하 선수하고 아~ 저기 배지현 선수 둘이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러세요? 어? 안 가고 싶어요? 네? 이거는 최근에 원더플레이에서 찍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이름 적혀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와. 이건 이제 최근에 그 아마 원더플레이에서 제가 경기한 거 티셔츠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하시면 사인 다 해드릴게요. 네. 자, 어 그다음 순서는 박경민 씨. 네, 진짜 박경민이 가짜 박경민에게 예 네, 주겠습니다. 사이즈에 맞겠네요. 딱 예. 네. 목이 좀 작은데요? 아 큰 사이즈예요? 아 그게 큰 사이즈군요. 예. 네. 작은 거 들은 것 같은데. 예, 큰 사이즈인데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어 이거 많이 입으시고 저 홍보 좀 해줬어요. 네. 아, 진짜 이게 잘못된 게요. 언제 어리든 지 레슨생 홍보하려고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 이걸 입으면요. 예 네, 이제 게임 할 때 이게 저 이제 앞에 플레이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걸 입고 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낄 겁니다. 어, 오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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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허동영 선수가, 이제, 진경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한 번. 어떤 옷입니까? 어, 이건 어떤 역사가 있는 옷입니까? 이거요. 네.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있는 팀입니까?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소감이 어때요? 재즈입니다. 아, 예. 기분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면 씨는 안 와가지고요. 진짜 방면이 가짜 방면에게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그냥 그거 봐주세요. 박주호 코치는 지 옷 안 챙겨왔다고 합니다. 예. 지 이름만 챙기는 친구라. 아니 저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 라켓 드릴게요. 오 진짜 라켓. 예. 그거 내 라켓 아니야? 아니에요. 그 있어요. 지금 갖고 올게요. 진짜로? 와. 아. 하겠네. 아, 네, 오늘 스쿼시 라켓이고요. 이거 주인은 제 거 아니고 더센 체육관 건데. 체육관에 왔으니까 이거 네. 뭐 알아서 도벽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진짜 갖고 올게요. 여기 박명진 선수가. 네. 해본 거 없어요. 저희 이름 없어요. 아 그래도 예. 도윤이나 뭐 예. 절주도 돼요. 네. 아 그래. 예, 아,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표맨 어디 있죠? 예. 근데 닮았네 둘이. 티 좀 참 보여줄 거야 여기 카메라에. 네. 진짜 진내 세고가? 뭐? 아 이거.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티? 이거 하얀색이라서 제가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재활용 처리 성공했습니다. 예. 네. 새거 이거 새거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다음 저희. 와이 선수님, 유네스 동산점 사장님, 알았어. 유네스 동산점 사장님, 홍승인 사장님. 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오, 예. 네, 저 이번에 뭐 스쿼시 라켓은 장난이었고요. 네. 라켓 테크니스트. 네. 아,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할게요. 네. 라켓 갖고 왔어요. 네. 스쿼시 라켓. 갖고 왔는데 표정이 다 안 좋아가지고 네. 이번에 진심으로 갖고 왔는데 자 이거 사비로 27만원짜리 알겠습니다. 27만원짜리 네 27만원짜리인데 아 이거 저 태무 박주호님께 자 선물로 꼭 드리고 네. 싶었어. 네 주세요. 자 박주호 코치가 네 티사라켓 티사라켓입니다. 티사라켓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준혁 선수 거 안 받은 분 계세요? 예, 김하진. 예. 너 이동이라도 벌써 줘. 한마디 하시게요? 마이크 욕심 드럽게 내네요. 예. 준혁이도 인사 안 했는데, 준혁이 급여 대표님 어떡해요? 누가 주라요? 아, 이게 먼저 해요. 저는 오늘 안 갖고 와서 택배로 붙여드릴게요. 오! 네, 자. 원하시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김하진 원하면 어떡해요? 제가 택배로 가야지. 예, 착불로 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준혁이. 준혁이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고, 또 지금 왔으니까. 네. 아, 늦었습니다. 예. 자, 자기 돈 벌어라 늦었는데. 인사하고, 이름. 네, 안녕하십니까. 유넥스 베스트 팀의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테무 베스트 팀 오신다고 얘기를 미리 들었는데 제가 울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온다고 좀 많이 늦었는데 다음에 오늘 같이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행사 마무리하고요.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네. 원래 제 방송에 마무리가 없어서 자 네, 하나 둘 셋 마무리 이렇게 인사로 예, 네, 쭉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내일 잘해야죠. 이제 이런 컨텐츠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우승해야 되는. 그죠? 네? 뭐라고 한 번 더 말씀. 네?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아니, 뭐 이런 컨텐츠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 우승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보세요. 끝까지, 방송 끝나길 때까지 지금만 챙기다 끝납니다, 얘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 본모습을! 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게 살아야 되고, 항상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갈갈갈갈갈갈갈갈 치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박경민 코치랑 저랑 둘이 더 촬영을 하고 있어요, 레스 콘텐츠를. 요즘에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유철이 형이 저한테 나오지 말라고 몰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형수님, 아니, 피디님? 피디님 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은데, 자, 피디님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유철이 형이 저를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건. 저 왔다. 그러니까 김하진 코치님이 아까 한마디 한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 한마디 뭐 하시죠. 마이크 욕심 좀 내시더라고요.
욕심 있으시나요? 살짝?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카메라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진짜 없습니까? 아, 네, 진짜 없어요. 지금 눈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눈이. 아, 지금 잠아가지고. 아, 잠옵니까? 네.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더 센 수요일 날 운동하러 오시면 한 게임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게임도 잘 쳐주시고요. 되게 저 혼자 앉아 있으면 게임도 쳐주고, 예, 네. 되게 친절하세요. 착하고 진짜 이런 코치가 없습니다. 어디서 레슨 하신다고요? 파주? 아니요,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서울 어디죠? 은평구에서 하는데. 네. 뭐 마카네임이든 클럽입니다. 클럽입니다. 클럽. 전 홍보 이런 건 안 합니다. 아, 역시 왜냐면 왠지 알아요? 안에도 줄 서거든. 야, 대단합니다, 씨.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운동. 네, 앞으로 많이 안 할 예정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박주호랑 진짜 다르죠? 예.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리가. 네. 우리 또, 네. 11월 파트 너. 박민. 예, 예, 예. 왜? 아까 이치현이 형이. 준혁이는 너무 별로야. 갑자기 라이브 진짜 가면 속에 사는 사람은 진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네. 내가 언제 그랬냐? 진짜 아니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1등 2등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랬냐? 전혀 그냥 끝났다고. 진짜 너는 이간질. 진짜 너는 너 내가 너 이미지 내가 너 할 거야. 너 보세요. 자기 보세요. 나 함각갈리는 그 시간 보내고. 에? 준혁 형 그랬겠냐? 너가 랭킹 1이다 형이. 항상 랭킹 1이다. 저희 주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주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요즘 박주호 좀 괜찮습니까? 아,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아,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시합을 주호랑 나갑니다. 오. 조금 부담되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센 대회, 이준혁, 그리고 뭐 원현호. 지금 하브리그 대회, 변두리 있고. 딱 맞습니까? 딱. 그래서 보세요. 딱 지 이미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센 대회는 이준혁. 센 대회는 네. 대은이 형. 센 대회는 동욱이 형. 센 대회는 박경민. 저 하브리그 박주호. 아니, 난 센 대회 이제 우승해야 되는데 박무현. 우승해야 돼? 박무현. 박무현. 뭐 영상 찍어야 돼? 진짜 재밌어야 돼? 박주호.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전 유철이 형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영상 편지 한 개 쓸게요. 항상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주시는 형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이 채널은 뭐 유철이 형도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촬영을 해주시고 따라다니면서 서포트도 해주시는 우리 형수님이 있어서 지금 이 채널이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요넥스 베스트 팀. 이게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그죠? 베스트 팀. 요넥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와이사 베스트 팀. 알았어. 예. 아무튼 오늘 정말 간만에 다 모였습니다. 이준혁 올라온 거면 다 올라온 거지. 그죠? 준혁이 올라온 거면. 준혁, 예. 저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 모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코치님께서, 네. 뭐 인사 말씀 해볼까요? 뭐지? 베스트 팀이 모이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보통 이제 코치님들이나 이제 선수들이 매번 항상 같은 팀으로 모여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브랜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스폰서에 대한, 변경점도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베스트 팀 인원이 다 같이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부분 변경되는 인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베스트 팀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각자 개개인 선수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브랜드나 아니면 다른 팀에 소속돼 있더라도 항상 응원해주고, 네. 저희도 뭐 보면 항상 다 인사하고 하니까, 네. 그때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고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된 이유 때문에 한번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부분을 좀 팬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뭐 어디 팀에 있든 소속에 있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베스트 팀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아마 나온 결과로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지금까지 정해진 거는 한 요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시작한 게 어쨌든 반두리 곡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 멤버가 조금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요.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처음 시작이 변두리 곡에서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아마 마무리도 여기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촬영하게 됐고 뭐 나가는 코치들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코치들도 있을 거고 선수들도 있을 거고 다른 뭐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연락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다 지금처럼 다 똑같이 지낼 거니까 여기 없는 뭐 권도용 코치님, 김하진 코치님, 뭐 박주호 코치님도 그렇고 브랜드가 다 달라도 다 같이 함께 하고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뭐 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네, 경민이만 배신 안 한다면 장난이고 이건 아무튼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하게 맞죠? 그냥 뭐 니만 신난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베스트 팀의 인지도 때문에 타 브랜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든 선수들을 욕심을 내는 거니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고 지금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브랜드를 찾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더 많이 찾아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이 다른 곳에 있어도 팬들이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워서 나눠지는 거 아니고요. 다 저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뭐 더 할 얘기 있는 사람 있나? 한 번 더. 일단 뭐 여기서 누가 나가고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다 어렵게 모였거든요. 다 뭐 울산에 있는 준혁이 뭐 군산에 있던 경민이 또 어디 있었니 원래? 목포에 있던 뭐 동영이 뭐 무현이도 전라도에 있었고 뭐 우리 명진이도 지방에 있었는데 다 어렵게 모였거든요. 다 잘하는 친구들인데 다 잘하는데 사람들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활동하니까 여러 사람들 알아봐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유명해진 것 같아요. 다 어디 가든 다 잘할 만한 친구들이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말씀 주셨네요. 첫 출연이자. 네. 첫 출연이 너무 무겁게 가. 저는 이제 미철이 형이랑 이렇게 처음 촬영도 해보고 제가 중국대에 다니면서 유명했던 승인 형이나 준영이도 지방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여기 있는 코치님들까지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이 대회장에서 많이 보고 같이 유명해지고 또 많이 배울 수 있게 자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뭐 안 좋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뭐 다 좋은 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흩어진다고 이제 뭐 안 볼 사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뒤에서도 더 끈끈하게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뭐 어디 간다 해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사이좋게 더 연락도 더 잘하고 더 외부적으로 더 만나서 또 친목도 다 다지고 제일 안 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하는 거 뭐라 해야지. 일단 제가 이렇게 일단 모임까지 어렵게 모였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커요. 전 됐어요. 됐나? 나 뭐
다른 데 가도 그냥 서로 각자 그냥 위치에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네. 저희 1년 동안 베스트 팀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각자의 위치 다른 브랜드에 속해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같은 이 좋은 분들하고 팀을 하면서 역시 좋은 선수들하고 좋은 코치님들하고 같이 공을 쳐보고 호흡을 맞춰보고 게임을 하고 시합을 나간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른 팀에 속한다 해서 서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제 더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게 저도 듣다 보니까 더 우울하게 얘기하는데 네. 또 마냥 밝기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동욱이랑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뭔가 잘 쌓아왔다. 뭐 잘 싸우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나름 그 영화 감독이죠. 영화 감독으로서 뭔가 좋은 영화 배우들을 만나서 저 변두리콕이라는 게 성장도 했고 여러분들도 홍보가 됐지만 수혜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다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변두리콕이라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뭐 좀 분위기 풀어야 되니까 한 명씩 다 대회 나가보는 게 좀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스트팀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다 나갔는데 동영이는 좀 얘가 좀 얘가 별로더라고요. 말만 올해 4월부터 안 나가달라 계속 했는데 지금 반년 지났거든요. 떴어요? 그래서 그 대회 나갈 때마다 이게 속마음 털어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제가 체험 나갈 때마다 자 홍승희, 박명진, 이준혁 다 탑3 아닙니까? 동훈이에서 다 데려가려고 다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저랑 누가 나가야 돼요? 폭탄 돌리기 네? 폭탄 돌리기의 마음 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고 옆쪽 뭐 이준혁, 뭐 홍승희 다 우승하고 저랑 나가는 고치는 연연 탈락을 알면서 출전했습니다. 다 특히 동욱이 예 성혁 씨 예 허동영이 안 나가는 이유 이겁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운동을 뭐 계속 하면서 시합장 볼 거고 그때 좀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사 베스트팀 알았어 자 알았어 네 지금까지 유닉스 발음이 힘들어서 베스트 팀 너무 베스트가 아닌데 베스트 팀 네. 정말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또 동욱 성현은 저랑 오래 했죠. 올해 이렇게 아무튼 뭐 촬영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또 끝내기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동욱 성현도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뭐 계획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더센 아카데미를 좀 성현이랑 저랑 좀 운영을 하는 걸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아마 저랑 성혁 코치가 더센 아카데미에서 이제 빠지는 체제로 바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뭐 이렇게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안 맞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아카데미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꿈이 있어서 일단 그걸 먼저 이루고 나서 다시 아카데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유철이랑 추억도 많은 공간이고 선수들 훈련도 많이 했던 공간인데, 그리고 회원분들도 오래 봤던 분들이어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행보는 조금 기회가 된다면 뭐 전국적으로 저희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유튜브나 아니면 콘텐츠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철이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게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A조고 너가 장학이야. 여기 건강해져. 일단은 동욱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더센에서 아카데미는 안 하고 이제 빠질 것 같고요. 저희 빠지면서 여기 원래 그 최민호 대표님이라고 중국의 국가대표 코치님 하시다가 오신, 원래 계셨던 저랑 같이 레슨 하셨던 분이신데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레슨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한 5년 동안 여기 너 백드라이브 배웠던데 아니에요? 그죠? 3명이서 여기서 백드라이브 막 조작했던데 3명이서 지가 맞네 너가 맞네 네, 네, 네. 네, 추억이 너무 많은 네. 곳이라 5년 동안 처음에 1년 저기서 바닥에서 잤거든요, 체육관 안에서. 됐다. 썸네일. 네. 아무튼 회원분들하고도 정이 너무 많이 들고, 기본 다들 몇 년씩, 3, 4년씩, 뭐 길게는 5년씩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아직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동욱이랑 저희가 좀 받은 회원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방면으로 더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분간은 백수일 것 같은데 돈 많이 버신다는 소문이. 저희 밥 좀 사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11월 달부터 백수여가지고 돈이 없어요. 밥 좀 사주세요. 이 둘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네. 나도 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은 유철이부터 밥 사줘. 네. 마지막 그 딱 우리 네. 다음에 성혁, 동호 이렇게 셋이서 우리 셋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속 깊은 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 저는 이제 5년간은 아니지만은 저도 아무튼 여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죠. 솔직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떠나가는 건 아쉽지만 이 둘이 그 읽어놓은 걸 봤을 때 그 과정을 제가 본 사람으로서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저는 솔직히 원래 또 새로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지금 했던 것처럼 이 둘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김성효 화이팅! 아자! 밥 사주세요!